딸기는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며 우리가 먹는 딸기 부위는 진짜 과실이 아닌 위가로 꽃턱이 부풀어서 과실을 형성하였으며 딸기 씨앗이 진짜 과실입니다. 딸기의 영양학적 특성은 피로회복에 관여하는 비타민C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칼륨, 철분이 많아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딸기는 일반적으로 어미묘에서 발생하는 잡효를 영양 번식하여 재배에 이용합니다. 영양 번식 작물의 특성상 딸기는 바이러스 등에 쉽게 감염되어 생산량 및 품질이 저하되는 등 그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기의 생장점 부위를 채취하여 조직 배양한 무병합으로 재배하면 품질과 생산성 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생장점 배양으로 생산한 딸기 무병합효의 생산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딸기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설향 품종으로 80% 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종자 번식이 아닌 영양 번식 작목으로 어미묘에서 발생한 잡효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어 생산량 및 품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 배양 방법을 이용한 생산점 배양으로 병이 없는 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딸기 조직 배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체가 바이러스 무병주가 되면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가 없어집니다. 또한 식물체의 생육이 왕성해지며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으나 평균 수량은 30% 정도 증가합니다. 조직배양묘 육성체계는 생장점 배양을 하고 순화한 다음 바이러스 검정으로 무병합효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 기본묘 증식과 생산력 검정을 통해 정상적인 식물체를 선발합니다. 배양묘 생산 단계는 배양묘 1개에서 증식하면 2년차 기본묘 10줄을 생산하고 3년차 원엄묘 150줄을 생산하게 되며 4년차 원묘 3,000줄을 생산하여 원묘 희망 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딸기 조직 배양의 특징은 생장점 1개에서 배양묘 1개를 생산합니다. 이는 균일한 개체의 대량 증식이 아니라 변이가 없는 식물체를 생산하는 바이러스 무병합효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7, 8월 중 딸기 런너에 있는 생장점을 배양하는데 여름에 하는 이유는 비닐하우스 내 온도가 30에서 40도씨 정도 지속되어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생장점 배양은 런너에 있는 생장점을 해부 현미경을 이용하여 2에서 3mm 정도로 채취하고 배지 내에서 배양하게 됩니다. 생장점을 배양하면 생존율이 약 50% 정도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조직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잎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배양병 배지 속에는 생장에 필요한 영양이 들어있고 다 소비하면 다른 배양병으로 옮겨줍니다. 배양실에서 약 8개월 정도 생장하면 잎이 8장, 뿌리가 10개 정도 됩니다. 조직 배양실에서 8개월 정도 자란 배양묘는 온도와 햇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실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배양병 안에 있는 딸기 배양묘를 깨끗이 씻어 딸기 전용 상토를 이용해 작은 화분에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심어준 후 물을 충분히 줍니다. 순화실 환경 온도는 24도씨에 16시간 동안 밝게 해주고 8시간 동안 어둡게 해주면서 약 한 달 정도 적응시켜줍니다. 순화실에서 30일 전후 새잎이 나왔는지 활착 여부를 확인한 후 하우스에서 재배합니다. 딸기 바이러스는 진딧물에 의해 전염되는 주요 4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딸기 누른 오갈 바이러스, 딸기 얼룩무늬 바이러스, 딸기 주름 바이러스, 딸기 염맥 황화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4종 바이러스가 단독 감염되었을 때보다 복합 감염되었을 때 수확량 등의 피해가 많으며 바이러스 감염 시 나타나는 피해 증상으로는 잎 가장자리가 황화되면서 잎이 오그라들고 생육 저하를 보입니다. 바이러스 검정 방법은 딸기 잎을 이용해 RT-PCR 검정을 해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바이러스가 없는 묘만 선발합니다.
충북 진천 아리랑 농원 이상윤입니다. 딸기를 재배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병에 의해서 딸기묘들이 죽어나갈 때인데, 이 조직배양묘로 재배하게 되면 재배하면서 나타나는 병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이유는 매년 조직배양묘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모주로부터 감염되는 병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조직배양묘로 인해 병 발생이 줄어들고 생산량과 품질 또한 향상되어 소득도 향상되는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순화가 끝난 배양묘는 4월 초 정식하여 주당 10주에서 20주 정도의 기본묘를 확보합니다. 6월 초부터 발생하는 잡묘를 포트에 유인하고 7월 중순 포트박기를 완료하여 뿌리를 활착시킵니다. 물주는 횟수는 1일 1에서 2회 주되 가습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잡묘 분리 후에는 마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식한 기본묘의 배양액은 EC 0.6에서 0.8로 관리하고, 런너를 3분의 2 정도 확보한 뒤에는 EC 0.6으로 낮추어 너무 왕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잡묘박기가 완료된 후 항상 완전히 전개된 잎이 3장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아랫잎을 제거하여 뿌리 발생을 조장합니다. 또한 통풍 및 체강을 좋게 하여 웃자람과 병해충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잎 제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살균제를 살포합니다. 서량 품종의 병해충 저항성은 수확기 흰가루병에 강하고, 잿빛 곰팡이병이나 시드름병은 저항성을 보이고 있지만 진딧물 발생은 약간 많은 편입니다. 저온기 냉해를 받으면 잿빛 곰팡이병이 급속히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묘 중 병해충 방제는 예방 위주로 주 1회 적극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하우스 주간 온도는 25도씨 내외, 야간 온도는 8도씨 정도로 관리합니다. 딸기 과실 수확은 보통 80에서 90% 정도의 착색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숙기가 빠르고 과숙하면 착색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1에서 2일 간격으로 자주 수확을 하면 됩니다. 주간에 고온이 되면 과일이 물러질 수 있으므로 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묘는 9월부터 휴면 타파를 위해 이듬해 2월까지 0에서 2도씨 저온 처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묘의 저온 처리는 휴면 타파를 위해서 충분한 저온 요구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온 처리는 0에서 2도씨 저장고에서 30일에서 120일 전후로 진행하고 난 후 정식을 하게 됩니다. 배양묘에서 나온 잎, 줄기, 뿌리가 완전히 정상적인 식물체로 된 것을 기본묘라고 합니다. 기본묘는 각각 고유번호를 갖게 되는데, 증식된 식물체의 변이주를 없애고 수량과 품질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산력 검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묘를 하우스에 정식해두면 생장을 하면서 런너 끝에 잡묘도 생기고 1년 동안 10배 이상 증식하게 됩니다. 기본묘를 9월 중순에 정식하면 12월 초순 수확이 가능합니다. 생산력 검정에 필요한 묘는 8월 중순에 배양묘 개체별로 10주씩 모주로부터 분리하여 재배용 육묘하옥수로 이동해서 화합분화를 위한 처리를 실시합니다. 9월 중순경에는 일반묘 재배포장에 배양묘 고유번호 순서로 정식하여 생육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검정된 배양묘는 12월 초순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딸기 배양묘는 바이러스가 없는 생장점 배양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은 원원묘에서 원묘로, 일반묘보다 상품성이 높고 생산량도 30% 정도 높아 딸기 생산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입니다. 딸기 우량묘는 일반묘보다 상품성이 높고 생산량이 30% 높습니다. 딸기 우량묘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서 조직배양을 이용한 무병화묘 생산은 필수적입니다. 딸기 우량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에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